이게 자본주의의 진실이에요. 끝없는 돈 복사의 비극.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돈의 양은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절대 줄어들지가 않거든요. 당연히 물가가 오르죠. 돈의 양 자체가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당연히 물가가 오르잖아요. 왜 돈의 양이 끝도 없이 늘어날까요? 은행 때문이에요. 얘가 범인이에요.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은행은 그걸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한테 빌려줘서 이득을 취한다. 여기까지는 상식이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여러분 이 빌려준다라는 단어부터가 함정이에요.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이 카카오뱅크에 1,000원을 예금을 했어요.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여러분의 1,000원 중에서 900원을 저한테 대출해줬어요. 그럼 여기서 여러분 통장 잔고에 찍혀있는 1,000원이 사라지나요? 안 사라져요. 안 사라진다니까요. 이거 미친 거예요 여러분. 이 세상에 실제로 있는 돈은 1,000원인데 여러분의 1,000원하고 은행이 저한테 빌려준 제 900원이 합쳐져서 난데없이 갑자기 세상에 돈이 1,900원으로 돈 복사가 돼버린 거예요. 돈 복사가 됐다고요. 돈이 복사가 된 거예요. 세상에 없던 900원이란 새로운 돈이 만들어졌다고요. 이해되세요?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. 여러분 돈을 빌려준 게 아니에요. 돈을 막 창조를 해서 빌려준 거예요.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온 900원을 신용통화라고 해요. 이런 미친 짓이 왜 가능하겠어요?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. 은행이 1,000원의 예금을 받으면 10%인 100원만 남기고 900원은 대출해도 된다고 정부가 허락을 해준 거예요. 정부가 허락을 해줬다고요. 도대체 왜? 어차피 은행의 모든 고객들이 돈을 한 번에 싹 다 찾으러 오지는 않을 거니까. 맞잖아요.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. 정부가 허락을 해준 거예요. 그렇게 해도 된다. 여러분 이 약속이 그 1963년 그 미국 연방준비은행 연준이라고 하잖아요. 연준. 거기 업무 매뉴얼에도 나와 있어요. 그게 아마 현대금융원리? 그 은행준비금 지침서 뭐 이런 거일 거예요.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. 90%를 대출을 해주고 남긴 10% 있잖아요. 이거를 지급준비율이라고 해요. 900원을 대출해주고 남긴 100원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해요. 여러분 근데 10%라도 남겨놓으라고 정한 이유가 뭘까요?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맞아요. 여러분이 돈을 싹 다 찾지는 않아도 조금은 찾아갈 수 있잖아요. 맞잖아요. 즉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시장에 있는 이유는 이 지급준비율 제도 때문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돈이 계속 복사 되는 거예요.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한 돈은 절대로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은행은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.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에요. 내 통장에 겉보기에만 숫자가 찍혀있을 뿐이지 그분들 그 돈 안 가지고 있다고요. 그분들 그 돈 없어요. 내가 대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. 그분들이 빌려주는 게 아니라니까요. 정부와의 약속 덕분에 돈을 창조를 해서 빌려주는 거예요. 즉 여러분 잘 들으세요. 은행은 돈을 창조를 해서 돈을 버는 사업체예요. 여러분 이거 진짜 개꿀이에요.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짓거리를 계속하면 돈이 무한 복사가 돼요. 돈이 무한으로 복사가 된다니까요. 맞잖아요. 제가 다른 은행에 돈을 넣었어요. 그 은행은 또 내 돈을 90원만 남기고 810원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요. 이게 자본주의의 진실이에요. 끝없는 돈 복사의 비극. 돈이 계속 복사가 돼요. 이 돈 복사를 그럴듯하게 말을 하면 이거를 신용 창조라고 하거든요. 여기서도 창조라고 해요. 창조. 그냥 창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. 이런 어려운 말을 알 필요 없어요. 이딴 거 알 필요 없어요. 머리만 아프잖아요. 그냥 이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여러분. 이 망할 돈 복사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.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통화량 증가 그래프랑 물가 상승 그래프를 그냥 비교를 해보세요. 똑같아요. 똑같다니까요. 두 곡선이 그냥 소름돋게 비슷해요. 한번 봐보세요. 여러분 검색해서 한번 봐보세요. 똑같아요. 말 다한 거죠. 화폐 가치 꼬라박는 거예요. 여러분 근데 여기서 뭐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? 여러분 여기서 뭔가 느끼셔야 돼요. 지금 이 인간 유튜브 영상을 보는 와중에도 내 돈의 가치는 꼬라박고 있구나.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만 원짜리의 가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꼬라박고 있구나. 이걸 느끼셔야 된다니까요. 이 말이 뭐예요? 돈을 불리는 방법을 모르면 내 인생도 꼬라박겠구나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돈으로 굴러가는 사회도 맞지만 돈을 창조하는 사회구나. 그리고 이 모든 원흉의 중심에는 바로 은행이라는 놈이 있구나. 이걸 아셔야 돼요.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. 이걸 왜 비난을 합니까? 자연스러운 세상의 질서에 막을 수도 없고요. 핵심은 화폐 가치가 장기적으로 꼬라박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